예,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강좌 4강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이디는 터커고요. 터커.네이버.com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저희가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트랜지스터부터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튜링 머신과 폰 노먼 머신을 통해서 현대 컴퓨터의 구조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강에 거쳐서 컴퓨터 원리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이슈가 있지만, 사실 이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 공학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학문입니다. 물론 실용적인 면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론을 잘 알아야 테크닉적인 부분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강에 걸쳐서 컴퓨터 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란 무엇인가 좀 정의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컴퓨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요. 저만의 정의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엔 컴퓨터란 명령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는 기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죠. 명령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는 기계랍니다. 명령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명령이라는 거는 add, 뭐, 다른 명령이 아니고요. 컴퓨터한테는 사실 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뭐, 음악을 연주해라, 그림을 그려라, 게임을 실행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CPU한테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되게 단순한 명령들. 사칙연산을 내릴 수 있어요. add,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연산을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거고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칙연산 명령을 하나씩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씩 수행하는데요. 모든 CPU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만 수행 가능합니다. 요즘 나오는 CPU 보면은 쿼드코어, 뭐 듀얼코어 그런 말이 있죠. 그거는 하나의 CPU 안에 코어가 4개가 있거나 2개가 있는 걸 말하는데, 각 코어마다 명령을 하나씩 수행하기 때문에 쿼드코어 CPU는 CPU 안에 코어가 4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한 번에 4개씩 명령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각 코어는 명령을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수행한다. 저번 시간에 튜링 머신 보면서 머신이 있고 종이가 이렇게 물려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책장이 있고, 여기에 종이 카드들이 꽂혀 있고, 팔이 나와서 종이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명령을 수행할 때이 종이에 적힌 명령을 한 줄씩 읽어서 순차적으로 이번 줄 읽고 수행하고, 그 다음 줄 넘어가서 읽고 수행하고, 때로는 이 명령을 특정 위치로 점프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원하는 순서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건말 그대로 연산을 한다는 거고요. 더하기라면 더하기 연산을 하고 하는 기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보면, 명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칙연산이 기본적인 명령이고요. 때론 특수한 명령으로 점프가, 튜링 머신에서 특정 위치로 점프하는 거,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IP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명령어를 수행할 위치 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위치를 점프하는 명령어가 점프 명령어고요. 그리고 뭐 로드, 이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라이트. 그래서 여기 기계팔이 달려 있다고 그랬죠. 기계팔이 그 책장에서 종이카드를 빼내서 종이카드에 적힌 값을 읽거나 종이카드에 새로운 값을 쓰는 명령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한 기계예요. 이거는 그냥 기계입니다. 컴퓨터는 무슨 사람은 말을 알아듣고 사람 대신 뭐 일을 하는 로봇가 아니고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컴퓨터라고 보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든 것뿐이지 그게 컴퓨터는 아니죠. 컴퓨터라는 건 단순한 명령들을 계속 매우 빠르게 수행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순서가 있죠. 원하는 명령을 어떤 순서로 수행할 거냐. 이게 곧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어떤 명령을 어떤 순서로 수행할 건지 기술 적어놓은 거예요. 튜링 머신에 종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 한 줄씩 막 빼곡하게 명령들이 적혀 있다고 했었죠. 요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적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하는 일이고요.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1과 0밖에 모르고 할줄 아는 것도 간단한 사칙 연산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수행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인간이 표현하는 그림이나 음악, 뭐 이런 것들, 문자 이런 것들은 모두 숫자로 표현 가능합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일 간단한 게 문자인데 문자 뭐 A, B, C, D 이렇게 있다고 보죠. 여기다 번호 다는 거예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런 식으로 번호 다는 겁니다. 각 글자마다. 그래서 숫자를 4, 3, 4, 5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봐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문자로 바꾸면 D, C, D. 이가 오라고 하죠. D, C, D, 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나다라도 역시, 글씨로, 숫자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가는 뭐, 11이고, 나가 10이고,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이런 숫자는 아닙니다. 나가 14면은, 11, 12, 13 이렇게 쓰면 가, 나, 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숫자는 전에 말씀드렸죠. 숫자는 모든 숫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모든 숫자는 다 이진수로 표현 1과 0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 얘기를 좀더 해보면 예전에 아스키 코드라고 있었어요. ACS 아스키 코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영문자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A, B, C, D, E, F, G, H, 쭉 Z까지 있죠. 소문자도 역시 쭉 해가지고 Z까지 있죠. 이거들을 다 숫자로 이렇게 매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실제 숫자, 숫자도 문자인 숫자죠. 문자인 숫자들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특수 기호들, 뭐 이런 특수 기호들도 다 각각 코드를 다 부여한 겁니다. 그걸 아스키 코드, 옛날에 사용하던 아스키 코드인데 이게 총해서 255개의 문자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255개 문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예. 아스키 코드는 255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255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255냐면은 1바이트가 파이 비트라고 했죠. 파이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는 2의 8승계입니다. 2의 8승이 바로 256이고요. 256까지 표현할 6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0까지 해서 0부터 255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0에서 255입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255개의 문자를 대해서 코드를 부여한 거고요. 그래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코드가 바로 아스키 코드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한글만 봐도 가나다 라마바사 이렇게 해서
뭐한 문자당 하나씩 보면 우리 뚜룩 뭐 이런 뚜룩 뭐 이런 이상한 글자까지 우리가 다 코드를 부여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255 가지고는 한글을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55개밖에 없으니까 영문자밖에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한자도 표현해야 되고 한글도 표현해야 되고 뭐 아라비아어도 표현해야 되고 다양한 문자들을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바이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보면 옛날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 사이즈를 좀 늘렸으면 됐을 텐데 왜 옛날엔 그 영어만 표현하면 다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나온 게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표현하고 하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2에서 3바이트로 표현되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실 2바이트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유니코드에서 1에서 3바이트로 표현되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 형태도 있는데 2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바이트로 표현하고요. 2바이트가 됐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의 문자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즘에 유니코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사실 아스키 코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1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2바이트인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보죠,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라는 건 이제 화면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화면이라는 걸 보세요. 화면이가 보면은 뭐 1080p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1080이고 이게 몇이죠? 뭐 720? 예. 이렇게 화면이 1080에 720 사이즈다라는 얘기는 가로에 픽셀이 1080개 있고 세로에 픽셀이 720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건각 픽셀의 색깔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색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는가가 관건이죠. 색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요 이미지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빛의 3원소죠. RGB고요. 레드, 그린, 블루예요. 레드, 그린, 블루만 있으면 빛으로 빛에서 레드, 그린, 블루만 표현할 수 있으면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사실은 여러분 잘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요 하나에 점 하나에 LED가 세 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빨간 LED, 초록색 LED, 파란색 LED가 하나의 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개가 하나의 색깔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 얼마나 있는가, 초록색이 얼마나 있는, 밝기가 얼마나인가, 블루가 밝기가 얼마나인가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밝기를 0에서 255로 표현하고요. 그린도 0에서 255, 블루도 0에서 255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면 하나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R 부분, G 부분, B 부분인데 R이 뭐 255고 G도 255고 블루도 255니까 모든 색깔, 빨간색도 최대고 그린도 최대고 블루도 최대. 이거는 바로 흰색입니다. 흰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검은색은 마찬가지로 000다 꺼버리면 되는 거죠. 꺼버리면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255가 나오죠. 이 얘기는 요각 색깔들이 1바이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1바이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색깔은 3바이트가 필요하죠. R, G, B 해서 3바이트로 표현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다 한 바이트 더 써가지고 A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해요. 요게 이제 알파라고 해서 투명도를 적습니다. 투명도를 적으면 두 개의 이미지가 이제 겹쳤을 때 앞에 이미지가 뒷 이미지를 얼마나 가리는가 정도거든요. 어쨌든 투명도를 가지고 투명도를 한 바이트 더 써서 4바이트로 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색을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 4바이트 숫자들을 쭉 나열하면 전체 화면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0 곱하기 뭐 720이다. 그러면 각 4바이트씩 해서 화면 하나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리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이제 주파수, 파장 주파수에 따른 세기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요 간격이 이제 파장 주파수고요. 요 간격이 이제 진폭이라고 하죠. 이게 세기 높낮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지 숫자, 이 진폭이 어떤 파장에 어떤 진폭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도 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게 문자다, 이게 그림이다, 이게 소리다,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컴퓨터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일과 영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 들어오면 더해라 그러면 더하고, 빼라 그러면 빼고, 곱해라 그러면 곱해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게 컴퓨터가 할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요리하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쳐봅시다. 요리가 한다고 쳐. 요리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요리할 때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도마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야 돼요. 요리할 때 뭐가 필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어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시피. 저는 레시피가 없으면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레시피가 필요해요. 레시피라는 거는 책이죠. 뭐가 적혀 있습니까? 요리하는 방법이 적혀 있죠. 어떻게 하라고, 무슨 재료가 필요하고, 요리하는 모든 인스트럭션, 지침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령을 어떤 순서로 수행할 건지 기술해 놓은 종이와 같다고 했죠. 레시피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모두 적혀있기 때문에 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되죠. 요리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죠? 처음에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트 가서 사와야 되겠죠. 마트를 가야 됩니다. 마트를 가야 돼요. 마트를 뭐 타고 가죠? 예, 마트가 멀리 있다고 쳐봐요. 그럼 버스 타고 가겠죠. 버스 타고 마트를 가요. 이 경우에 마트는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는 CPU 입장에서는 내가 CPU라고 봐요. 요리하는 사람이 CPU라고 보죠. CPU 입장에서 하드디스크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실제로 버스라고 불려요.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드디스크 컴퓨터 뜯어보시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시리얼 포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뭐 전선 같은 전선 다발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거를 버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오죠. 필요한 재료를 모두 사와서 어디다 넣죠? 네, 사와서 우선 냉장고에 넣어놓겠죠. 우선 냉장고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냉장고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마트보단 가깝죠. 하지만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도 살짝쿵 멀어요. 어쨌든 재료를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요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인스트럭션, 레시피를 읽어봐요. 그러면은 뭐 레시피에서 마늘을 다지고 고기를 손질한다. 가령 닭찜을 만든다고 보죠. 그러면 마늘을 다지고 고기를 손질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냉장고 열어서 마늘과 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놓겠죠. 마늘과 고기를 꺼내서 이렇게 한 곳에 놓을 거예요. 어떤 곳에. 마늘과 고기를 꺼내서 놨어요. 얘는 이제 캐시가 됩니다. 캐시는 메모리에서 내가 연산에 필요한 부분, 덩어리, 어떤 큰 청크라고 그러는데 큰 영역을 툭 떼서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정확하게 내가 연산에 필요한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근처 덩어리를 모두 가져와요. 왜냐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연산이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연산이 일어나면 그 다음 명령어들은 그 근처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톡톡톡톡 가져오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열때 몽땅 꺼내야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톡 가져와서 탁 내려놓는 게 캐시입니다. 메모리에 있는 영역 중에 연산에 필요한 영역을 톡 떼가지고 캐시에 가잖아요. 캐시 크기가 보통 4K,
캐시 크기가 4K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4K라는 건 4KB 정도 됩니다. 한 번에 4KB 톡 떼가지고 캐시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늘을 다져야 되죠. 이제 캐시에 갖다 놓은 것 중에 마늘을 들어가지고 도마에 올려놓죠. 그래서 실제로 다지겠죠. 도마에 올려놓는다. 실제로 연산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딱 해놓은 상태. 요거가 도마가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라는 거는 실제 연산이 들어갈 때 가령 더해라 두 값을 뭐 A와 B를 더해라 할때이 A, B 요 값을 딱 준비시켜 놓는 자리가 바로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내 앞에 도마가 탁 준비되고, 그러니까 어떤 보조가 옆에 있다고 보죠. 보조가 하는 일은 여기서 캐시에서 마트도 갔다 오고 메모리 넣고 메모리에서 음식을 꺼내서 넣고 여기다가 필요한 것만 톡톡 대가지고 셰프가 딱 칼만 딱 들고 있어서 보조가 딱 준비를 해주면 바로 요리를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CPU는 바로 레지스터만 보고 계속 연산만 수행하면 됩니다. CPU 입장에서는 계속 준비되는 대로 탁탁탁탁탁 하면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연산을 탁 하고 바로 이제 또 캐시로 갖다 놓고 메모리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겠죠. 때로는 마트에도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재료가 없으면 마트에 또 가서 사와 다시 사오고. 보통은 메모리 마트에 한번갈때 거의 대부분 사오겠죠. 하지만 때로는 뭐 하다 보니까 레시피가 바뀌거나 그때 미처 못 봤던 것들이 있어서 다시 마트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마트에 다시 간다고 쳐봐요. 요리하는 도중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읽는 거, 하드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읽는 거는, 읽는다는 얘기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디스크를 읽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메모리에 갖다 놓고, 메모리도 멀어요, CPU 입장에서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에 갖다 놓고, 캐시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레지스터에 올려서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를 간략하게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봤어요. 여러분, 컴퓨터의 원리를 어떻게 맛보기만 보셨다고 보여요. 사실은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저의 역량도 좀 부족하고, 사실 그거를 뭐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잡혀져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복습해 보면, 처음에 저희가 트랜지스터 얘기를 했죠. 트랜지스터가 논리 소자가 되고요. 그리고 숫자 1과 0을 표현한다고 했죠. 논리 소자를 가지고 가상기, 감상기 같은 계산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계산만 할수 있는 거를 다시 폰 노이먼과 튜링 머신과 폰 노이먼 머신을 통해서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요. 어떤 계산 등이 컴퓨터냐? 튜링 머신의 경우에는 이제 종이가 있고 종이에 명령어가 써 있고 하나 종이의 명령어를 하나씩 수행하는 거. 폰 노이먼은 이제 요 종이를 매번 갈아끼기가 힘드니까 메모리 안에다가 요 부분까지 다 넣어놔서 어떤 부분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형태를 만들자라는 게폰 노이만의 기계라는 거죠. 현재 컴퓨터는 다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튜링 머신을 거쳐서 폰 노이만 머신으로 해서 튜링 머신의 특징과 폰 노이만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 거는 컴퓨터가 수행되는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메모리, 냉장고에다 넣어놓고요. 이제 요리를 할때 냉장고에서 이제 요리에 필요한 부분을 꺼내서 캐시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CPU는 캐시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톡톡 떼서 레지스터에 올려놓고 바로 연산을 수행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라는 건 단순하게, 컴퓨터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기계예요. 컴퓨터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는 단순하게 1과 0만 가지고 사칙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무진장 빠르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성능 표시할 때뭐 3GHz 뭐 이렇게 표시하죠. 이 3GHz라는 거는, Hz라는 거는 주파수 얘기거든요. 1초당 연산을 3기가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초당 연산을 3기가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3 곱하기 1024 메가바이 메가고 메가의 1024가 키로고 키로의 1024가 이제 실제 숫자는 요만큼의 연산을 1초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숫자죠. 되게 단순한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원리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그래밍 종류에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